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요즘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그렇게 자주 찍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간이는 찍고 있죠? 근데 요즘에 베트남 힙합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베트남 래퍼들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 출연하는 걸 봤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Antro I Say Hi인가? 아무튼 그 오디션 프로에 막 보니까 제가 랩비엣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래퍼의 라이더 같은 아티스트들도 그 쇼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바이벌 경쟁하는 프로그램에 있던데 좀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제가 막 이런 아이돌 성향의 어떤 쇼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곧 랩비엣이 새로운 시즌이 또 열린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랩비엣은 또 열심히 제가 반응 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라이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티스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티스트의 반응 영상이 거의 한 3년 전에 찍은 게 거의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때 진짜 놀랐거든요. 이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독창성? 개성? 다른 베트남에서 흑인 음악 만드는 아티스트들과는 뭔가 결이 달랐어. 저는 이런 류의 아티스트들이 약간 계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렌 에반스라든가. 자,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윈입니다. 윈. 와, 거의 한 3-4년 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는 것 같은데 이분도 그 오디션 쇼에 출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윈 이분이 제가 아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새로운 곡을 드랍을 했습니다. 또오라는 곡인데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하면 노고난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옛 기억을 되살려서 이분의 음악이 어땠더라? 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들도 보고 예전에 이분이 선보였던 뮤직비디오들도 다시 한번 좀 봤어요. 장성이 있더라고. 약간 한국으로 치면 저는 뭐 렌 에반스라든가 윈 같은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음악적인 바이브나 그 결 자체가 자이언티 같은 아티스트들의 그런 바이브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이언티 같은 아티스트는 그 특유의 목소리 때문에 한국에 있는 어떤 R&B라는 장르에 좀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자이언티는 R&B와 힙합을 넘나드는 아티스트긴 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영상을 찍고 그 후에 이분의 행보를 보니까 이분의 어떤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해진 아티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독창성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은 알았어요. 아무튼 뭐 설명이 길었는데 오랜만에 윈의 또오 이 새롭게 올라온 이 곡을 한번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잘 몰라요. 그냥 음악적인 바이브만 듣고 제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저는 이런 얼반한 바이브 좋아합니다. 확실히 이런 분들의 음악이 베트남 힙합에도 발전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어떤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들이 발전이 되는 거니까. 제가 또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베트남에는 래퍼의 풀은 많은데 R&B의 풀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그런 느낌? 되게 소울풀하다. 사실 요즘에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워낙 다양한 바이브의 음악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곡들을 듣는 것도 낯설진 않아. 약간 한국으로 치면 진짜 아까 제가 자이언티 얘기도 했지만 한국 R&B계 저는 거의 뭐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진보라는 분 계시거든요. 진보 같은 아티스트들한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결이 있어. 원래 이런 음악의 어떤 해외에서의 흐름을 찾아보면 디안젤로 같은 아티스트들 생각나게 되죠. 비트의 질감이나 이분이 녹음한 상태? 목소리 이런 게 굉장히 톤 자체가 웜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반응 영상을 찍었을 때도 느꼈지만 딱 그 이분이 가진 이분만의 그런 바이브가 있어. 창성 같은 거. 개인적으로 이 곡은 여자 팬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되게 멜로디 자체나 이런 거는 약간 한국식 아니면 베트남식의 어떤 R&B적인 그런 로컬 바이브와 비슷한 점도 있는데 편곡 같은 걸 잘 들어보면 굉장히 소울풀해져가지고 이국적인 느낌도 많이 난다는 거지. 아, 바이브 되게 좋다. 저는 이런 분들이 베트남식의 로컬 R&B? 약간 이런 음악의 확장성에 좀 기여해 줄 것 같아. 이런 곡 들어보면 아, 바이브 되게 좋아. 후. 좋다 좋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야, 역시 이분은 이분만의 바이브가 있다니까. 저는 랩 음악에 관련된 영상들을 주로 많이 다루곤 하지만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R&B 관련된 영상들도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흑인 음악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R&B, 소울, 펑크, 재즈, 디스코 뭐 등등등등의 흑인 음악에 대한 전반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서 그런지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곡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저는 여러 가지로서 좀 친감이 많이 드는 곡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아까 뭐 자이언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진보라는 아티스트 얘기도 했잖아요. 한국형 R&B를 뭔가 세련되게 만들어주신 아티스트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로컬 R&B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이브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바이브에다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섞어서 굉장히 좀 익숙한 멜로디지만 또 잘 들어보면 되게 세련된 그런 바이브들을 많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우인뿐만 아니라 웬 에반스 같은 아티스트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베트남의 로컬 R&B를 좀 더 고급스럽게 스타일리시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여성 아티스트 중에 마이안? 저 그분의 음악도 진짜 좋아요. 그분도 완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멜로디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우리 한국형 R&B와 이렇게 비교해서 들었을 때 이질감이 없다는 거? 그래서 또 좋기도 했고 이분은 참 재능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음악을 진짜 잘하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팅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